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난동꾼 레나타 덱인데요. 요즘 굉장히 핫하죠. 그래가지고 더더욱 많이 겹칠 수가 있는데 그런 리스크는 안고 가셔야 되는 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빌드업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완성 조합이 난동꾼 앞라인이 되다 보니까 난동꾼으로 빌드업을 해주면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난동꾼 플러스 뒷라인에 레나타 아이템 짬통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레나타 아이템은 블루, 모렐로, 총검으로 이세 개의 아이템을 레나타한테 주시면 굉장한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들을 초반에 어떤 챔피언한테 빌드업을 하냐? 바로 코르키, 브랜드, 말자하, 루시안입니다. 코르키로 써줄 때는 블루 모렐 총검을 주시고 6렙 구간 루시안 써주면서 산안동 이쌍발총 그리고 이 마법공학 해주시면 되고요. 브랜드는 무조건 VIP로 써야 초반 피관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연미복인 신드라 플러스 레오나 탈론 중에 하나 나오는 거 써주시면 되고요. 말자하를 쓰실 경우는 사난동꾼에 말자하 플러스 스웨인, 비전마법사 그리고 마법공학 챙겨주시면서 써주셔도 좋고요. 루시안 템을 주고 빌드업을 할 때는 그냥 똑같이 코르키 넣어서 쌍발총 챙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레나타 하기 초반 좋은 조합들을 알려드린 거고 굳이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이성작 잘 되는 걸로 빌드업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빌드업을 잘 하신 후에 레나타가 빨리 나와준다면 바로 레나타를 투입시켜줘도 되고요. 레나타를 투입시켜줄 때는 학자와 화학공학 정도는 챙겨주셔야 일성 레나타로도 충분히 캐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8렙을 오신다면 사난동꾼 베이스 다 고코스트로 바꿔주시고 화학공학은 빅토르, 자크, 레나타 그리고 학자는 실코로 받아주시면 밸류가 확실히 높아지죠. 이 상태에서 하나를 추가시켜줘야 되는데, 혹시나 진강체로 난동꾼의 진강체를 먹었다면, 육난동꾼, 집행자를 먹었다면, 사집행자, 학자를 먹었다면, 사학자, 화학공학을 먹었다면, 오화학공학을 섞어주시면 되고요. 시너지 진강체가 단한 개도 없다. 그러면 그냥 딜을 올려주는 비전 마법사 아무거나 섞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레나타 두 마리를 굴려주시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코의 흑막 버프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흑막 버프는 전투를 시작하면 40의 만화를 주는 효과인데, 레나타한테 블루를 주게 되면 평타 한대 때리고 바로 스킬을 써서 흑막 버프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블루가 안 나와서 쇼신 같은 거다, 뭐 아니면 아예 연운템이 없다, 그럴 때만 흑막 버프를 받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배치 툴로 보는 레나타 덱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 과정 그리고 후반 덱 전환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좋은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모렐 나왔구요. 일단 브랜드 페어 사주구요. 초가스? 다크? 응급처치 키트로 갈게요. 후반을 노려봅시다. 복궁. 초가스 그냥 팔게요. 초반은 자리 차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난동꾼 그리고 레벨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그리고 모렐로도 주고 싶은데 얘한테 그냥 줄게요. 100개 레나타 갑니다. 이 판. 브랜드가 모렐 효율이 좋은 건 아닙니다. VIP면 좀 효율 그래도 있긴 한데 일단 모렐로 효율이 좀더 좋은 친구가 나와주면 바꿔줄 것 같긴 해요. 일단 지금은 스웨인 페어 사주시고 사 난동꾼까지도 빨리 할수 있으면 해줄 생각도 있어서 요것도 사 가져갑니다. 일단 그래도 앞라인 잘 버텨주고 브랜드가 일을 그래도 좀 해주는 편이라서 이겨주고 있죠. 자, 난동꾼 이러면 산안동꾼이 이제 되고 일단 앞라인으로 좀더 좋은 세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이겨주는 모습이고 지금은 1코짜리 이성보다 있으니까 스웨인 페어 그리고 뭐 요런 2, 3코짜리 난동꾼 얻기 위해서 레벨업 하나 눌러 놓을게요. 그럼 다음 상점 5렙 상점이 되죠. 일단 여기서는 뭐 먹을 게 진짜 없네요. 그냥 갓바를 먹죠. 자, 코르키도 이거 모렐로가 좀 어울리긴 하거든요. 이거 그러면 차라리 진짜 코르키만 안 물린다면 요게 훨씬 나아요. 안 물린다면 요렇게 잘 지켜주면서 가볼게요. 자, 코르키가 그래도 범위 딜이라서 모렐로가 그냥 브랜드보다는 잘 어울리죠.
그리고 앞라인으로 그냥 버텨주기만 하면 되니까 산안동 해주면서 모렐로 딜로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일단 집행자도 하나 사볼게요. 자, 그리고 또 좋은거 산안동군에 루시안 코르키 쓰면 좋아요. 그럼 마법 공학까지 되죠? 그러면 지금 안 쓸 것 같은 게 누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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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런 식으로 싹 다 파는 겁니다. 안 쓸 거는. 자, 2라운드 마지막 5연승 해주면서 20원 이자로 깔끔하게 일단 챙겨줬고요.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당장은 없죠. 혹시나 레나타가 빨리 떠준다면 학자 섞을 수 있으니까 요런 거 사가면서 가도 되고요. 자, 세나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선 연운 쪽 하나 나와주면 좋겠어요. 연운이 두 개 정도 있으면 좋아서 하나라도 빨리 떠주면 좋죠? 자, 대검. 자, 자크 페어. 지금 페어가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은 6렘 리롤 무조건 돌릴만 하죠? 돌리겠습니다. 하나는 좀 아쉬운데? 하나만 더 찾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여기까지. 이러면 연승은 진짜 무조건 하겠죠. 무조건. 웬만하면 여기서부터 연승 챙겨주면 됩니다. 필요없는 거 팔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연승 중인데 페어가 좀 많다 그러면 과감하게 돈 써가면서 지금 2, 3코짜리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리롤 기대치 높을 때. 일단 세주안이 페어 좋고요. 이러면 요거 팔고 페어 페어 페어니까 리롤 돌려도 돼요. 하지만 좀 돈이 아까워요. 그리고 코르키 2성 메인 딜러 2성 찍혔고 메인 탱커 2성 찍혔으니까 이건 좀 아껴가면서 갈게요. 자, 좋습니다. 연승 이어나가주고요. 어? 판도라? 요걸로 레나타 풀템 만들겠습니다. 어, 연은 좋아요. 아, 잠깐만 이거 넣어놔야 되는데. 잠깐 여기에 숨겨두죠. 이번 상대도 진짜 잘 뽑았죠? 이번 상대 6렙 올인하셨네요, 그냥. 이성작이 하나 빼고 다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약한 게 맞죠? 자, 저는 판도라기 때문에 비싼 걸로. 어, 근데 저 총검도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좋아요. 와. 이거 아직은 코르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조금 더. 저는 보통 이성작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템이 레나타한테 효율이 진짜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좀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이게 더 좋을 것 같으면서도 일단 볼게요. 코르키도 되게 세죠? 아, 블루까지. 블루까지 있으면 솔직히 얘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진짜로. 블루까지 있으면 평타 스킬이라서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블루, 모렐, 총검, 레나타가 나온 순간 그냥 끝납니다. 이 독이 중첩이 되는데 그러면 총검 효율이 더 좋고 잘 버티는 조합이기만 하면 끝나겠죠? 자, 날려주고 독 중첩되고 있는 거예요. 자, 혼자 남았죠? 오케이, 잘 이겼죠? 그리고 저 판도라라서 그냥 바이랑 자크한테만 탱템 두 개 보장으로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1, 2, 3, 4, 5, 5코어인데 나머지 하나는 그냥 아무나 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보장 두 개로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템 효율이 미쳐 날뛰겠죠? 자, 지금은 화학공학까지만 넣어주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분 7렙 50원인데 요거 뭐죠? 아니 7렙 50원인데? 이상하네요 게임이. 어? 아, 이거 블루실코는 뭔가 주고 싶은데. 저는 블루실코 좋아하기 때문에 각을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리고 레벨업 2번. 지금 레나타가 한 6마리 정도 빠졌거든요? 6마리 정도 빠져가지고 일단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요거 붙여주시고 레벨 업. 자, 레나타 보여줘. 독 중첩 모렐로 붙여주면서 피바 효율 떨어지게 하고. 자, 한번 날려주고 딜로스 나게 해준 다음에 한번 더 독 붙여주고 또 붙여주고
여기까지. 저는 그냥 비싼 거, 아, 저는 그냥 비싼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찾아볼게요. 한번 뛰어볼. 한번 뛰어볼까? 프린, 일단 넣어. 일단 여기까지만. 자, 여기도 레나타죠? 레나타가 인기가 진짜 많은데 이 판에만 일단 3명 정도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템이 좋아서 이기는 모습이죠. 오케이, 좋아요.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워익 하나 팔고 이자 보죠. 그리고 자크 삼성 힘들어요. 이거 겹치기 때문에 자크 삼성 포기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줘서 치명타가 터지게 한다면? 미쳐 날뛰겠죠.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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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할까? 실코 뜰 때까지만 이렇게 할까요? 실코 뜰 때까지만. 일단 졌지만 괜찮아요. 블루는 실코 거면, 아 잠깐만 이거 숨겨놔야 되는데. 어, 일단 얘 줘. 레나타 빠진 거 볼게요. 한 마리, 한 마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딱 세 마리 남은 거거든요. 세 마리 남았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세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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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어, 이상하다. 일단 조금 망한 느낌이 드는데 괜찮습니다. 리롤. 나이스. 이거 얘라도 주죠. 실코도 안 뜰 것 같으니까 얘 주고라도 씁시다. 그렇지. 이제 놀아볼까? 일단 여기서 버텨볼게요. 이거 그리고 인피 얘 줄 건데, 인피 하나랑 이거 하나. 자, 그리고 여기가 죽으면 겨우 레나타 한 마리 풀립니다. 겨우 한 마리. 자, 그래도 이겨주면 좋겠어요. 상대는 블루가 없고요. 상대 블루 없는 가짜 레나타죠. 나이스. 역시 가짜는 약하죠. 좋아요. 아, 안 죽었다. 일단 빅토르도 한 마리 사주시고. 자, 근데 지금 놀라운 점, 저는 레나타가 1성이거든요. 이길 상대는 또 잘 이겨줍니다. 거학 빅토르로 갑니다. 자, 리롤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먹이 하나 오랜만에 주고요. 자, 이번 상대 레나타 1성. 여기도 1성이죠. 자, 이번 상대 5화학 4난동. 저는 6난동. 자, 과연 이겨줄지. 레나타가 위로 날려줘야 되거든요. 위로. 아, 자꾸 아래로만. 오케이, 일단 진 것 같습니다. 오오오, 나이스. 어, 잠깐만요, 설마? 아, 까비. 자, 장갑 하나 나왔구요. 도장부터 줄지 무한의 대관부터 줄지. 도장부터 갑니다. 자, 여기 죽으면은 돌릴게요. 여기 레나타 두 마리죠. 자, 이번 상대만 보내면, 아, 이번 상대만 보내면 레나타 두 마리가 풀린 거였는데
어? 제가 이기나요 설마? 뭔가 이길 것 같으면서도 질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바위가 좀 세거든요? 이겼다. 나이스. 이러면 다음 턴에 돌릴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저 지금 요거 보선형 꽃이라 그냥 인피 주려고요. 다크 두 마리 필요 없고. 루시안. 총검? 아, 언제 뜨는 거야? 이거 총검은 그냥 탐켄치 주죠? 돌릴게요. 레나타. 이제 진짜 뜰만해. 레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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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한테만 이러죠? 자, 이번 상대 사 고물상 징크스 덱이죠. 자, 레나타 날려주고. 자, 한 번 더 날려주고. 은근히 바위가 되게 잘 싸우는데요. 그죠? 총검으로 피읍 야무지게 해주면서 잘 싸워요. 보호막 걸어주고 이겼습니다. 레나타 1성으로 1대1까지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일단 인피 나왔어요. 일단 돌려. 레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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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나 너무 억울해. 자, 그리고 레나타 스킬이 뭉쳐있는 곳에 날리거든요. 이게 뭉쳐있는 곳에 날리는데, 이러면 제가 여기 레나타 뒀으니까 얘는 타겟팅 될 일이 거의 없겠죠? 되네요. 근데 이분은 레나타 2성을 7레벨에 7렙 50킵으로 뽑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는 1등을 뺏기는 게 맞습니다. 그 스노우볼로 9렙 가서 탐켄트 2성, 실코 2성 이런 걸 다 찾았기 때문에 제가 약한 게 맞아요. 자, 돌려. 와... 자, 레나 또 안 맞는 위치에 있죠? 제발, 이번엔 이겨줘. 어? 용발이라 졌네요? 싫고 버리냐고요? 네. 레나타만. 레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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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실코 한 마리보다 레나타 2성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 안 뜨죠? 자, 상대 사학자 산한동. 이번 판은 이길 것 같은데요? 이번 턴은 느낌이 좋아요. 바위 용발이야. 칭칭칭칭칭. 이건 좀 너무하네요. 레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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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게임 끝날 때까지 레나타 1성으로 2등. 이 정도면 아주 좋은 덱이다. 근데 이건 상대가 진짜 너무 세요. 진짜 너무 세.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고, 일단 레나타 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많이 겹치기 때문에 진짜 망할 수가 있다. 하지만 잘 떠주면 1등까지도 너무 쉽다. 오케이?